바다야, 일어나. 아침 6시 35분이에요. 우리 바다 가야지. 다이빙하러 가자. 일어나세요. 마간다, 엄마가. What the fuck? 깨고 날. No, God, 깨고 날려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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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ay of seafood diver. Seafood diver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뭘까요? 일단 과일로는 빨간 수박과 콘 샐러드가 있네요. 같이 겨져 나온 치킨 너겟, 계란 햄구이, 계란 후라이, 밥, 김치 두 종류와 따끈따끈한 떡만둣국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떡만둣국 하나만 있어도 사실 되는데요. 먹을 만큼 떠와서 맛있게 앙! 여긴 오늘 다이빙 브리핑할 장소입니다. 버디가 지금 준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요. 난로수환, 오늘은 어디를 가게 될까요? 요건 아마 어제 갔던 곳 같아요. 리조트 1층은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는 장소와 수영장 그리고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은 위에 타프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비가 와도 이용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한수역 교육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수영장 뒤편을 보시면 저기 문이 하나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로 나가면 바로 빵카 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볼까요? 제가 원래 부츠를 바로 신었는데 맨발에 신으니까 이게 좀 발이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말을 신고 부츠를 신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요. 오늘 갈 포인트는 미니 블로홀이 있는 올랑고입니다. 준비 다 마치고 이제 빵카로 이동해 볼까요? 오늘 탈 빵카는 에반입니다. 에반. 여기가 현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 미니 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미니 방갈로들이 꽉 쫙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래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아, 오션플레이어가 바로 이렇게 전용 대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가 오플이고요. 고개만 돌리면 바로 제티, 빵카 보이시죠? 굉장히 코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앞 말 그대로. 어드밴스 2일차. 잠깐만요. 타세요. 배 타세요. 타는 건 찍어줄게.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네? 동영상. 동영상이야? 어. 여기는 세계에 있는 오션 플레이어 수공기능장입니다. 오늘 지금 어드밴스 지금 2일차 교육을 나갔는데 잘 성공 잘합니다. 아자아자 할 때 우리 여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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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는 전우가 여기 있어. 화이팅! 같이 하는 전우가 여기 있어. 어제 같이 했잖아.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아자아자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며 함께 배에 오릅니다. 하자마자 제 장비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주고요. 여기 있네요. 탱크 열어서 공기 잔압 확인해줍니다. 200바 딱 맞춰서 들어있고요. 인플레이터 확인, 디플레이터 확인. 옥토퍼스 확인, 주호흡기도 확인. 오케이, 다 확인 마쳤으면 다시 탱크 잠가줍니다. 핀도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주고 비슷한 게 많아서 이름 테이프를 꼭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비싼 스피커로 빵빵한 음악 들으며 출발! 오늘 어드밴스드 교육 다이버 두 분이 입수 전에 건배를 하며 앉다 질다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 안티포그 준비하고 슬슬 입수 준비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문대 좀. 문대 문대. 자, 하나, 둘, 셋! 입수! 오케이, 사인하고. 자, 바로 하강합니다. 하강! 안녕. 다이빙 시작할게요. 저거 바라쿠다인가 하고 봤는데 바라쿠다 맞나? 아닌가? 어. 바라쿠다인지 바라쿠다 같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지나갑니다. 어, 여기는 지금 벌써 정어리 때 만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정어리 때랑 신나게 놀고 있네요. 이거 요 콩깍지처럼 생긴 생물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뒤에 숨어있는 애 성매감쪽 같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프피쉬 모래바닥에서 쑥쑥 앞으로 나가고 있네요. 니모 니모. 오, 니모가 카메라 앞으로 알아서 와주더라고요. 어 이렇게 알아서 와주고 있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빠르락 나오는가 봐요. 풀밭에 있던 물고기들. 근데 풀도 뜯어먹나? 해초 뜯어먹나? 뜯어 먹습니다. 애기 니모 집. 오, 큰 니모 하나 나왔네. 요거는 약간 크로코다일 피쉬는 아닌데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동자 두 개 보이시나요? 모래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눈동자 두 개 보이시죠? 나란히 붙어있던 노디 브랭크 두 마리 아가미를 흩날리면서 이렇게 잘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도그피쉬. 와, 진짜 이 얼굴이 개 같아요. 욕 아닙니다. 진짜 개 같아요. 수줍음이 많은지 숨어버리네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 진짜 해초를 뜯어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식사 시간. 제가 다가가니까 자꾸 도망가네. 얘들아 방에서 미안해. 저희 가서 또 먹는다. 이거 보니까 꼭 풀 뜯어먹는 양떼 같아요. 양떼. 이 해초 위에 자리 잡은 노디 브랭크 한 마리. 이 혼자 방황하고 있는 지금 이 거대한 조류 속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지금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파이프피쉬. 여긴 두 마리가 같이 있네요.
얘는 그냥 우연히 있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뭐 인연인 건가? 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연인 사이 같기도 하고 형제 사이 같기도 하네요. 요거는 멀리서 보고 갑오징어인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군소 종류 같아요.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이동하더라고요. 크기가 꽤 컸습니다. 점심시간. 오늘의 도시락은 짜잔! 닭갈비랑 밥과 어묵볶음, 옛날 소세지, 단무지 무침입니다. 거기다 새우탕면, 컵라면까지 완벽하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세 번째 다이빙 시작! 요거 해면 안에 들어있는 가재, 미니 가재예요. 와, 이거 어떻게 찾았을까요? 얘는 사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잘 보여서 사진 이렇게 남겼습니다. 세로로 다니는 레이저 피쉬. 꼭 연도날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얘는 조금 특이한 집에 살고 있던 니모입니다. 다른 종류의 아네모네네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찍어봤어요. 나온다. 아, 쏙 들어갔네. 그리고 이거 잭피쉬가 보여가지고 설마 잭피쉬 땐가 해서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 이때가 10월 초 몬순이라서 이렇게 좀 시야는 많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저 아련하게 보이는 잭피쉬들. 때는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때는 아니었고 그냥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긴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스턴피쉬. 굉장히 맹독을 가지고 있죠?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중간에 가다 만난 저희 엄마예요. 예, 지금 중상무력 연습하고 있습니다. 웨이트가 배로 다 쏠렸네. 요건 안전정지한 굉장히 얕은 구간에서 만난 작은 물고기들. 얘네가 작긴 하지만 이렇게 물 위로 이동하니까 바라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긴 사랑의 화살을 쏠 것 같은 큐피트. 두둥. 여긴 주황색 프로그피쉬? 얘 보기 되게 힘든 앤데 운이 좋게 찾았네요. 와, 아이컨택 했어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사냥할 때 입 벌리는 거 보면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그거는 담진 못했어요. 예전에 하품하는 건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주황색 프로그피쉬도 사진으로 찰칵. 이제 하루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까 봤던 해수욕장으로 다시 돌아왔죠? 추석이라고 송편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송편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BCD 세척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교육다이버 옆에서 바라봐 줍니다. 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다음 저는 이제 키를 가지고 방으로 올라가 봅니다. 씻어야죠. 방에 가기 전에 오늘 저녁 먹을 거니까 이름 적어주고요. 제가 쓰고 있는 본관 2층 3번 방입니다. 방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작은 싱글 침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짐이 좀 많으니까 좀 널브러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옮기고 선풍기, 냉장고, 모기약 뭐 있을 건 나름 다 있습니다. 옷장도 있고 금고까지 있어요. 화장실도 작지만 뜨거운 물 잘 나오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옷을 여기 걸어놓고 옷 말리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한가했는데 재밌었어. 저녁 먹을 시간. 방에서 씻고 조금 쉬다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부대찌개네요. 식당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서 음료나 주류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옥수수콘, 치킨, 숯불구이, 새우, 꼬치 그리고 부대찌개. 야, 충분히 푸짐하죠? 따뜻한 국물도 있고 숯불에 구운 고기도 있고 정말 밥이 맛있는 오션플레이어 리조트였습니다. 해외에서 다이빙하면서 한식 먹으니까 정말 요거 끝내주더라고요. 한식파로서 최고입니다. 저녁 먹고 다시 본관 건물로 돌아와서 이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다이버의 하루 즐겁게 지켜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